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후에 그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 모리아산의 사건이 중심이 된 내용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할까? 그 이유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 앞에 펼쳐놓은 그 시험의 이유에 대해 그 시험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이유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내게 왜 이런 고통의 상황, 왜 이런 힘들고 이해 불가의 이런 상황을 연출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짝해버리고 감사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요. 여러분, 시험의 성격은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면서 요구한 것이 이삭 내놓아라 그랬죠. 이삭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웃음,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단 말이죠. 그 시험은 뭐냐? 그 성격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뺏어가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당하여서 허허 웃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면서 시험을 기쁘게 여길 것을 늘 강조했어요. 그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시험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감사를 놓아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붙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요구하심이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목사로 내놓아라, 선교사로 보내어라. 그것도 쉽지 않을 일인데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뭡니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불태워 죽여라 라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간단히 말하지 않고 그 번제로 바쳐야 될 이삭에 대하여서 반복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네 아들을 바쳐라, 남의 아들 말고. 그런데 네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여러 아들 중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다. 이 아들을 넌 내게 바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도저히 쉽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을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아들도 귀한데 사랑이 쏟아진 아들이요, 그 사랑이 쏟아진 아들, 다른 것과 전혀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이 왜 찾아왔는가? 이 시험이 무엇을 목적하는가? 그 시험의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린 상황이 다시 좀 새롭게 정돈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기까지만 토막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전체의 그림을 다 보고 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친히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그 혹독하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던 하나님의 시험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뺏어가기 위하여서 시험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 그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요구했으나 이삭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죠. 시험의 이유와 목적을 알면 고통스러워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낸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영웅들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하실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것을 뺏어 가서 나를 슬픔의 지경으로 몰아넣지 않으실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행동을 보면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기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뺏어가지는 않을 거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그 아들을 번제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도 있을 것이며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기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 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기 서려 있지 않습니까? 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칼도 있고 장작개비도 가져가는데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애비의 마음에 벌겋게 달은 쇠꼬챙이 하나를 푹 찔러 넣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새끼야, 너 잡으려고 간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더라.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방법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혹 시험 중에 있습니까? 이해 불가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처해 있습니까?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나 혼자만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괴롭힘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뺏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확인을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빼앗기지 말고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을 쏟아놓지 말고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감사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않는가? 이런 시험의 상황을 만날 때 그 이유와 목적을 몰라서 그렇고, 또 하나는 그 시험의 결과, 내가 당하여 있는 이 힘든 상황의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장의 시험의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3절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삭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삭을 빼앗기고 징징 울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에?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게 시험의 결과였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결과는 이삭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절대로 잃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 깨달아요. 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네. 저 모리아 산 아래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인데 이 모리아의 산정에 올라오니까 이걸 알게 되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못 받아요? 모리아의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아서 못 받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다시 보면 이 성경이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해 둔 것을 우리가 왜 못 받느냐? 여호와의 산, 그 시험의 마지막 결과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결과는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만듭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부엘세바에서 출발했죠. 부엘세바에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거기서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하느냐?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에셀나무 하나를 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엘 올람이라고 불러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불러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그 기적이 그 앞에 실현되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은 유한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공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 그걸 초월하여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올려 불러 올리죠. 거기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또 뭘 깨달아요? 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네. 이때부터는 천하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삶의 상황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일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 준비하신 하나님이 유한의 세상과 이 제한과 한계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 이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의 결과를 알면 우리는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반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으로 살아왔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 내가 노력해서 살았다고 생각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어제는 오늘을 알지 못한 어제였습니다. 이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실라나 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은요, 어제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제는 오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어제 몰랐던 오늘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몰랐던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오늘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오늘이에요. 그렇다면 지난 6개월은 어떻게 살아온 우리의 하루하루였느냐? 전혀 알지 못한 내 인생의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준비해 주셔서 우리로 살아오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감사뿐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밖에 더 찬양할 게 없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는 감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승희 목사의 오늘이 있으리라고 어제 생각하지 못했고, 여러분의 오늘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어제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의 분량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속 깊고 양심 깊고 진실한 감사의 분량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 원짜리 한두 장으로, 5만 원짜리 몇 장으로 어떻게 그 감사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셋째로, 왜 우리는 감사를 놓치고 사는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시험이 얼마나 큰 유익을 내게 가져다 주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대신 불평, 원망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셋째가 안 나왔나요? 자막이? 내가 말을 했는데 저 영상실에서 또 그대로 안 읽어줬다고 몰랐던 모양이죠. 셋째, 시험의 유익에 대한 무지. 내가 말은 했잖아. 이 시험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셋째 나와야 될 거 아니오? 15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다시 부르셨느냐? 그 이유는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냅니다.
자,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복잡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렀던 그 이유가 뭐냐? 복 주시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해왔던 그 약속에 이삭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네게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당하는 자의 유익함이에요. 시험의 순간은 고통스럽지만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넉넉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유익은, 이 시험은 뭐예요? 뺏음이 아니라, 현상은 뺏음으로 보이지만 시험의 유익은 얻음이요. 모양은 지금 내 걸 뺏어가는 것 같지만 내게 부어줌입니다. 24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요. 24장 1절은 제 인생의 마지막에 부르고 싶은 구절입니다. 이승희 목사가 나이 많아 오줌을 줄줄 살 때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의 범사가 형통케 하시더라. 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19절 말씀을 하나 살피고 마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뻐서 거기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생하는 이름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2장에서 그를 모리아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이삭 위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듬뿍 실어가지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오느냐? 다시 부엘세바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은 어제도 부엘세바에 오늘도 부엘세바에 동일한 삶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부엘세바에서의 삶과 모리아를 다녀온 오늘의 부엘세바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똑같은 시간과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이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부엘세바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과 모리아를 다녀온 사람은 그 삶의 질이, 그 삶의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모리아를 다녀온 사람은 그의 등에 하나님이 모리아의 언덕에서 약속하셨던 그 잔뜩 축복을 받아와서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그 복을 지금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모리아를 다녀오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복을 구하면서 삽니다. 똑같은 곳에서 살면서. 우리가 복을 구하면서도 살지만 복을 누리면서도 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시험을 못 참아서 복을 빼앗기는 슬픔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주일에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우리가 감사를 붙들고 복을 구걸하며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